안녕하세요. 오늘은 캠핑 가는 날입니다. 야영장 내비를 찍고 오시면 요렇게 솔레음 야영장에 도착하실 거예요. 솔레음 야영장 입구 입간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으로 우회전해서 진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입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모든 지역이 다 솔레음 야영장 거니까 편하신 곳에 피칭을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저녁쯤에 여기 안내하시는 분이 오셔서 요금을 수납을 받으시고 영수증을 띄워주시고 쓰레기 봉투와 재활용 봉투 두 개를 주실 거예요. 자, 요렇게 사이사이마다 전기를 끌어올 수 있게 요런 가로등이 하나씩 비치가 되어 있고 여기서 요런 식으로 리드선으로 전기를 끌어가시면 돼요. 편하신 곳에 피칭하셔도 되고 차량도 진입이 가능하세요. 주차를 바깥쪽에 하시고 텐트만 갖고 오셔서 이렇게 피칭하셔도 무관합니다. 이제 취사장입니다. 개수대도 있고 시설은 나쁘지 않아요. 냉수, 온수 둘 다 나오고 물 잘 나오고 물 잘 나옵니다. 세탁기가 있는데 안 쓴 지 오래돼 보이죠? 전자레인지도 하나 있고 작동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또 제2주차장인데 엄청 크죠? 아까 그쪽은 겨울용 추울 때를 이용해서 온실이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일반적인 주차장입니다. 물이 나오려나? 오래돼 보이는데? 오우! 물 잘 나오네요. 샤워와 세탁은 금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재활용장인데요. 여기 오셔서 캔, 비닐, 플라스틱, 유리병 이런 거 다 여기다가 분리하시면 되고 쓰레기는 여기 따로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넓고 안녕. 물 잘 나오고요. 변기 이렇게 대변기 세. 자, 여기가 이제 이쪽을 관리하시는 사무실. 자, 여기는 이제 해수욕을 하시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실입니다. 켜진 거예요, 이게. 물 잘 나오죠?
뭐 나쁘지 않아요. 여기 이제 옷 같은 거 갈아입으시는데 꽤 넓고 뷰도 좋고 나무도 크게 자라서 그늘막이도 많이 있습니다. 춘장대 솔렴 캠핑장은 꽤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 사이트에서 바다까지 30초면 가요. 해수욕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넓고 쾌적하기 때문에 추천할 만합니다. 나무들도 꽤 많이 자라 있어서 그늘막이도 좋고요. 텐트 치실 때도 한여름에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원래 이쪽이 바람이 꽤 세게 부는 걸로 유명한데, 다행히 제가 왔을 때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진 않았어요. 나무가 많기 때문에 피칭을 하실 때도 이런 로프를 나무에 묶거나 하시면은 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이 꽤 유명한 곳이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꽤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당일치기로 가실 때는 하루에 10,000원, 그 다음에 1박을 하실 때는 20,000원, 전기까지 사용하시면 5,000원 추가해서 25,000원입니다. 가격은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고, 여기는 이제 만조대를 잘 계산을 하셔서 조개도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개잡이를 하루 일과에 넣으셔서 가족이나 연인 같이 해서 조개잡이도 꽤 추천할 만합니다.